개업하는 모든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드리는 우리 개업했어요.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된 스페셜 이제 7번째 순서입니다. 민정 씨, 오늘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갈 곳은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운영하는 식당이 아닐까 하는데요. 아, 그래요? 연세가 좀 많으시다 그러면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고향 밥상 같은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형님,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가는 곳은 할머니가 아니고 바로 할아버지께서 운영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아, 그래요? 올해 연세가 84살이라고 해요. 우리 개업했어요 방송 역사상 정말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역대급이라. 메뉴가 뭐죠, 메뉴? 형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네. 바로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네. 한 번쯤은 꼭 드셔보셨을 거예요. 바로 각재기국입니다. 맞다, 각재기. 아이, 근데 거기 너무 유명해서 가면 줄 서고 그러는데. 와, 야, 진짜 우리가 30분 만에 내가 된장 넣은 것도 나가 연금 내야 돼. 절에 따라서 요즘은 각재기가 제일 맛있는데. 이 손으로 이 많은 그 제주 국민분들에게 네 명 이상만 오면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남의 집 반일을 했고 짧지만 제주시청 공무원으로 일도 하고 배를 타는 선원에 어떻게든 손님을 맛있게 보내겠다 해서 하는 장사는 말이야 장사 된다 말이야. 근데 사실 형님 저희가 얼마 전에 왔을 때 이게 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못 먹고 그냥 갔잖아요. 맞아요. 아, 오늘은 먹을 수 있겠죠. 아, 근데 얘 10시인데 네. 이제 좀 여기 있을 거야. 이제야 문 열었으니까 자리 있을 거예요. 어? 아, 이거 빈자리 아니... 없는데요? 빈자리 어떻게 기다려요? 아니, 기다려야죠. 앉아, 앉아, 기다려. 앉아, 앉아. 감사합니다. 야, 아니 저번에 왔을 때도 저희가 자리가 없어서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아 충분히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 그래요. 아침을 늦게 드시나 아니면 점심을 일찍 드시나 다들? 그니까요 신기하네요. 와 일단 기다려야죠. 잘 되는 가게는 뭔가 있어 보이네요. 이유가 있어요. 또 스페셜 편이잖아. 네. 괜히 왔겠어 우리가. 맞아 맞아. 아유 참.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군님.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래서 미리 가가지고 기대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저녁 왔거든요. 예. 오늘 좀 빨리 가라고. 항상 줄 서야 되거든요 이 가게는. 이유가 있었네. 예. 아유 우리 찬성 일로 오세요. 저는 역시 예. 이게 뭐. 야 아니, 원래 이렇게 줄 서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번이죠. 매번이래 매번 여긴 진짜. 근데 그 줄 선 그 보람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죠. 예. 아, 야 엄청납니다. 분위기가 지금 저희 네 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가족 사진 찍는 거니까. 자 카메라 한번 가다 주세요. 둘이 제가 아버지. 네. 하나 둘 셋. 아 진짜 우리가 30분 만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정확히 35분이에요, 형님. 와, 아유. 매일 그러니까 지겹지도 않아요. 네. 아, 오래 기다린 만큼 정말 저희들이 맛있게 먹어봐야 되는데. 생선국이다 보니까 비린순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주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멜국, 정갱이국, 갈치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속뿌리용으로 엄청나죠.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대요. 이게 제주도 특징이죠. 이게 토막토막 안 내고 한 마리를 통째로 넣는 이제 제주도 특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통째로 생선이 들어간 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보기에는 조금 비릴 것 같은데 또 어떨까요? 좀 궁금하네요.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먹어봅시다. 네. 아유, 시원하네 국물이. 아우, 야, 이 맛이 깔끔하면서 좀 뭔가 비린내가 일단 안 나요. 비린내가 나지 않고 깔끔하면서 시원한 맛. 이 국물에 생선을 이렇게 살을 조금씩 발라서
이게 잘 비벼가지고 아이들한테 줘도 아주 기분 좋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아 일단 국물이 너무 맑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뭐 국을 끓이거나 할 때 뭐 조미료도 좀 넣을 때도 있고 소금도 좀 넣고 양념을 좀 하잖아요. 맛을 간을 또 잘 배어나게 하는데 너무 깨끗하네요. 인공적인 맛이 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자연의 그대로의 맛?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비릴 것 같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이게 생선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비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혹시 비밀이 뭘까요? 아니 좌 선생님 진짜 그 비밀이 뭘까요? 아 이게 정말 이 시원하고 뭔가 맑고 깨끗하다는 그런 느낌. 이 각재기 국은 제가 보니까 아까 만드는 것도 대강 보니까 배추 딱딱딱딱 털어놓고 된장 좀 풀어놓고 소금 씹어놓고 뿅! 이게 손맛이라고 그러는 건데 정말 이 깔끔한 맛을 내는 이유는 이 제주도 분들이 좀 이렇게 그 맞잖아요. 그 된장 베이스가. 맞아요. 그 물레도 마찬가지고. 이 된장이 이 전갱이, 이 각재기의 비린 맛을 좀 잡아주고 이 깔끔한 맛을 내주는 원인이 아닌가. 어우, 시원해, 시원해.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어우, 이게. 아니, 근데 이 각재기국도 각재기국이지만 여기 보면 고등어 구이도 있고. 아 이거 일일이 이거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여기 저도 이제 자주 오지만 네네. 여기는 각재기국도 정말 괜찮지만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 이게 조림은 이게 이제 3인 이상 왔을 때 조림 서비스가 나오고 밑반찬이 나오고 서비스요? 그냥 나오는 조림 같은 경우는 3인 이상 왔을 때 계속 본인이 셀프로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림이 나오고요. 아니 이게 3인 이상 하면 지금 서비스로 나오는데 이게 또 모자라면 계속 더 갖다 먹을 수도 있고 본인이 있다고요? 가서 그냥 떠서 먹으면 돼요. 그냥 저기다가 계속 떠다 먹는 거 되는 거야. 이거는 시켰죠. 고등어 구이도 4인 이상 왔을 때 무조건 서비스.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이렇게 욕심을 안 가지고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대도 보면 한 10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는 그 시간에 자기 욕심을 갖지 않겠다. 더 하면 더 할 수 있죠. 근데 연세도 지치고 하긴 하셨겠지만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죠. 84세인데 주름도 별로 없어요. 네. 피부도 반질반질반질 하시는 게. 아니 근데 우리 그 전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둘이 왔을 때 이거 시켜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가게 오면 네. 다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아 줄 딱 서 있다 우리 둘이 왔는데 네. 야 이거 우리 둘이 몇 명 왔으나 혼자 한 맛씩 걔 셋이 들어가게 맛이 그럼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 막상 네. 이러고 실제로 보시면 지금 거의 지금 네 분이 앉아계신 테이블이 거의 완전 이제 얼굴 표정들 봤을 때 아직도 서먹하고 있는 게요. 음식에만 눈이 가 있고 네. 아니 자전에 이건 근데 지금 어떻게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주도 이 멜젓 이 통째로 먹기가 불편하니까 좀 잔잔하게 좀 썰어서 멜젓을 적당량을 넣은 후 고등어를 한 점. 우리도 다 같이 자 선생을 따라 해봐요. 네, 하나씩 갖고. 제주의 제대로 된 맛을 느끼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신비롭게만 쳐다보던 그 메뉴가 하나 또 있어요, 앞에. 그게 뭔가요? 일단 이제 딱 봐도 고등어회인데. 네, 이게 메뉴판에는 없는 건데, 이게 고등어가 당일 들어오면 주문이 가능한 거고, 이게 한 접시 15,000원이랍니다. 당일 들어와서 우리 전문가 우리 사장님, 할아버지 사장님의 그 노하우로 썰어내신. 싱싱하지 않으면 안 내칠 거 아닙니까? 먹었습니다. 뭐 비린 향도 하나도 안 나고요. 굉장히 담백하고 굉장히 기름지고 너무 맛있네요. 정말 뭐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조림에 구이에 4명 이상만 오면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와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동.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 제주의 전통 음식점에서
한 네 가지 메인 메뉴를 시켜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맛을 보는 동안에도 지금 뭐 줄 엄청 서 계시고요. 예. 아유. 자, 먹고 난 뒤에 네. 우리 또 여기 사장님께서 주방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신데 잠시 후에 또 우리 숨은 인물인 우리 사장님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우리 개페세어 스페셜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재 시간이 정확히 3시입니다. 네. 네. 3시가 되면 딱 이제 영업이 끝납니다. 지금 분주하게 이제 일하시는 분들께서 테이블도 정리하고 있고 주방도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장님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제주시 1도 2동에 사는 저 토속금 치과는 각제국 그러방 금년은 84세 강영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정하십니다. 제가 아까 식당에 들어오는데 사장님의 이 붉은색 티셔츠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 사장님께서 붉은색 티셔츠랑 모자를 자주 쓴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모자?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거든. 예. 이것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내 사람이 말이야 좀 전면적으로 말이야 살기 위해서 말이야. 아, 맞습니다. Let it be. 자,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강영채, 나이 84세, 출생 남태평양 사이판. 일제강점기 시기에 여러가지 이유들로 사이판에 살고 계셨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강영채 사장님은 항상 착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강영채 사장님이 11살이 되던 해 부모님의 고향인 이곳 제주로 돌아오게 됐고 제주 북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제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영채 사장님이 18살이 되던 해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 수차례 생사를 오가는 전투를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휴전 이후 중사로 전역하며 무공훈장도 받았지만 당시 생계가 너무 힘들어 남의 집 밭일을 했고 짧지만 제주시청 공무원으로 일도 하고 배를 타는 선원에 영업사원까지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자 또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었던 강영채 사장님이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각재기 국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주방에는 자녀들과 며느리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강 셰프만의 공간으로 외길 인생을 살고 계신 강영채 사장님의 성공 비결을 지금부터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 내용만 봐도 정말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중사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중사. 중사. 아, 네. 6.25 참전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예전에 뭐 자료나 뭐 그런 관련 영화로만 봐가지고. 맞아요. 기억이 좀 생생하신가요? 영화에서 보는 건 그런 싱겁다, 싱거워. 아, 싱겁다? 대란 거를 안 나온다고 제가 들었죠. 그때 정말 실전에 그 치열한 그 전투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영화로나 드라마로 보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그럼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조금만 더 얘기 그 상황. 그때 젊은 사람들이 조상을 잘 부려야 돼. 그 내가 저 설악산 전투 때 6월달이야. 근데 내일 아침 공격한다고 했거든. 아, 근데 그때는 해고다지 그 타도 있는데 우리 행군에서 그저 찾아가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배낭을. 근데 아 6월달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아 행군하다가 깜빡이 10분 휴식. 그러니까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깜빡 들었거든. 근데 그때 진주 할머니가 말이 뭐 했다는 거야. 나와서 나보고 이러면 뭐라고 하냐. 내일 전투는 걱정 말라. 내 걱정하지 말라. 아, 근데 그런데, 아, 옆에서 뭐 부산 맞을지 모르고 부산 맞을 나 맞아.
그 내일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네. 꿈속에서 나왔는데 오른쪽 왼쪽에 함께했던 그 전우들은 네 전사하시고 그러니까 그 조상이 지켜줬다 이래. 선생님 옛 생각 많이 나시죠? 네. 지금은 이제 고객 여러분들에게 각제기국을 딱 맛있게 차려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어머님께서 차려주던 밥상도 좀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아, 어머니가 제가 최근 몇 년에 갈라내니까 그 감자 범벅이 제일 맛있더라. 감자 범벅?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범벅, 네. 범벅 갈아줬냐? 알죠. 예, 네, 범벅해 준 것이 그때 갈라내니까 뭐 보리밥 먹기도 힘들었잖아. 네. 그 범벅을 많이 해줘서. 어머님이 어떨 때 제일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으신지. 나이 분네들이 와서 밥 먹는 거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 그럼 좀 더 그런 손님들에게는 좀 더 이게 가서 인사서 가서 뭐 부탁금 있으면 더 잡십시오 이렇게 해서 더 갖다 주고 가잖아. 지금 살아계시다면 어머니한테 꼭 뭐 이건 해드리고 싶다는 어떤 게 있을까? 아이 갖게 오고 한번 해보고 싶네. 앞에 어머니가 딱 한번 말씀해 봅시다. 어머니가 지금 저기 어머니가 한번 제가 한 갖게 오고 한번 영에 먹어봅소. 제가 이제 쉽게 접하는 음식이 늘상 접하는 음식이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처음 장사를 하실 때부터 내가 한번 요거로 새로 어떤 음식을 개발해 보자는 것이 닭제국이었죠. 뭐 제주도에서 아무도 안 왔는데 첫 번째 이거 닭제국 내가 끓였거든요. 아 그럼 그 당시에 제주도에 닭제국을 파는 식당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어떤 전통 음식으로 이렇게 계승되어 왔던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처음 개발? 개발해. 그런데 각제국 넣을 때는 옛날에는 그 소금나사를 했나 간장했는데 우리는 된장나사 했단 말이야. 된장. 아, 된장으로. 네. 된장을 넣으면은 고기에서 비린내가 안 나는 거야. 네. 그런데 각제국에서는 뭐 매역, 무나서, 소용서 배추를 넣어야 돼. 배추를? 네, 배추가. 궁합이 제일 맞는 것이 배추야. 그 사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 30년 전의 각제기국 그 맛과 지금 맛에 변화가 좀 있었을 아니, 것 같은데 변동 없어 변동 없어 다만 거의 변동이 되면 고기 자체가 조금 맛떨어질 때고 맛질 때고 이거 그거 딱 한 가지야. 아 각제기도 철이 있습니까 철? 아, 철이 있는데 각제기도 종자가 네 개가 있어. 철에 따라서 요즘 각제기가 제일 맛있을 때야. 그러니까 고기가 배때기에 기름기가 좀 미친 때가 맛있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이 각제 끓일 때는 절대 그 장갑 끼지 말아야 된다 이거. 음식은 말이야 절대 그런 거는 말이야 이 맨손으로 끓여야 되는데 이거 3년 5년 돼도 스킨 한 번 안 바르는 손에 이거. 손 한번 어디 보겠습니다. 어우 뭐 아직도 아주 깨끗하시네요. 상처 하나 없이. 네. 이 요리를 30년 동안 하셔서 그런지 네. 이 윗부분하고는 다르게 손바닥은 정말 부드러워요.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맨들맨들하시고 네. 이 손으로 이 많은 그 제주 국민분들에게 그리고 네. 관광객분들에게 각제기의 사랑을 전달해 주신 네. 그 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네. 집에서도 그리고 이 조리 학원에 가면은 각제기 있으면은 배추가 몇 미리 된장이 몇 그람무 뭐에 딱 하잖아. 그래서 맛이 안 나. 이것은 여름에 끓이는 각제기 노는 된장하고 겨울에 노는 된장이 달라. 네. 왜냐면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잖아. 네. 그는 약간 딱딱하게 짭조름 그냥 먹고 겨울에는 좀 싱겁게 먹어야 돼. 아 사장님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잖아요.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만의. 그러니까 사람을 영업하려면 첫째는 인덕이 있어야 돼. 사람 끌 수 있는 그, 뭐, 사람이 여기 왔다니까 끈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끌 수 있는 인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첫째 말이야 인사도 좋고 인상도 좋고 말이야 서비스도 있고 그야 그럴 거냐 이게. 아 근데 저희가 아까 저희도 식사할 때 보니까 이 각지국을 주문을 했을 때 뭐 3인 이상 시키면 뭐 고등어 조림 뭐 고등어 구이 4인 이상 구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각지국 자체도 지금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고등어 조림에 고등어 구이까지 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내가 뭐 꼭 뭐 돈을 많이 벌는 것이나 나이가 건강이 비결이고 나 용돈 보고 내가 쉬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4인분 오면 말이야 고등어 한 마리 3인 오면은 그 조림 하나 주고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또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할까 하는데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좀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장사 안 되는 식당들도 좀 많기 때문에 잘 되는 식당도 있지만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장들한테 힘내라 또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보시고 장사하면은 이거 와서 돈 장사하는 사람은 되질 않네요. 어떻게든 손님을 맛있게 보내겠다 해서 하는 장사는 말이야 장사 된다 말이야. 돈 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안 돼요. 어째 그 손님한테 말이야 돈 어째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덜 봐도 말이야 이걸 덜 보고도 손님을 맛있게 해서 보내겠다는 그 정신이면 말이야 그 식사는 영원인 자태야. 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에서 한 시간 반 떨어졌어요. 아니, 적적으로. 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네. 거기 아니 네. 미국에서 그러면 각지국 먹으래 제주도까지 지금 오신 겁니까? 네, 친척 보러 왔지만 나는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맛있다고 이 맛을 지금 기본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너무 고소하면서 약간 달지근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니 우리 옆에 계신 분은 그러면 막내 동생입니다. 아 막내 동생분. 네, 안녕하세요. 그럼 막내 동생분께서도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거예요? 저는 LA 살고 있습니다. 아 LA 살고 계시고. 네. 아 이게 한국 음식이 상당히 그리우실 텐데 우리 제주 이곳에서 이 전통 음식을 드셔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생선국인데 굉장히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시원한 국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휴가 때나 각제국이 생각나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오셔가지고 거기서 못 드시니까 와서 드실 거죠? 아니 당연히 먹어야죠. 약속 약속 내년에도 오겠다 약속. 예, 아이고, 지금 사진 보고 계세요. 약속했습니다. 예, 예, 오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줄 서서 먹는다는 바로 그 집 각제기국 오늘 정말 맛있었고요. 사장님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집의 성공 비결을 확실히 아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메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메달 수여식을 우리 민정장이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오늘 금메달 받으실 겁니다. 금메달 박수. 예. 손님 여러분 오늘도 내일 같지 말아 찾아주세요. 저희껏 서비스도 꼭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웃음 늘 잃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고객 여러분을 맞이하는 우리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시게끔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마지막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일도동에 위치한 각제기국 전문점으로 많이 많이 찾아오세요. greatest